자,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여러분 하면서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는 다시 성도들을 보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짐작을 하는 거죠. 그만큼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이 굉장히 어렵고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바울을 기다린다는 것을 직감하고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어려운 곳을 구태여 가는 것은 성령에 매여 주님 가라니까 가는 거죠. 그전에는 피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나 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는 바울의 고백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로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27절에 보시면은 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자, 이제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사건이 일어나는데 충동하는데요,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누구냐면은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여기서 아시아는 에베소를 가리키는데요, 에베소가 아시아 대륙에 있는 도시죠.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말씀을,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바울을 봤어요. 그래서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거는 막 바울을 이제 잡아 끌고 달려들어서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우격다짐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2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거죠. 도우라.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 자기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사실과 부합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자, 누구를 비방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또 누구를, 무엇을 비방하는 사람? 율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며 가르치는 자, 율법을 비방하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야, 이 사람이 당신 비방했어, 욕했어, 험담해서 앞에 대놓고 이러면 그 사람 딱 보는 눈이 어째요? 눈에 그냥 쌍심지가 딱 돋겠죠. 무슨 얘기야? 이러고, 그죠? 심장이 상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대놓고 바울이 누구냐면은 당신 애들 비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막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살펴봅시다. 과연 우리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내 마음이 고통을 받아 끊어지는 것 같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이 바울이 유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갈까 봐.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냐면은 저 사람들이 구원만 받으면 내가 대신 지옥 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고 형벌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영생을 얻으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이걸 선포하는 자잖아요.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지옥에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행복인가를 아는 사람이 내가 대신 지옥 가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요? 너희들을 비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명을 씌우는 거죠. 억울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런 누명 쓰고 억울한 소리 들을 때 많이 있었죠. 특히 우리 여자분들 남의 집에서 일할 때 뭐 집안의 사방에 널려 있는 물건 뭐 하나라도 없으면 누구부터 찾아요? 우리한테 달라 그러죠. 막 그 실수로 그럴 수는 있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경찰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억울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포님들 마음이 급하자 욱해서 한번 우악 하면은 막 밀었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사건이 생기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일대에서 남이 한 잘못 뒤집어 쓰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해서 누명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는 일이라는지 우리는 예, 압니다. 근데 그런 누명을 지금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바울이 무엇을 비방하는 자라고요? 율법을 비방하는 자래요. 자,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에 대해서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굉장히 예, 안 좋은 정말 그런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죄를 바울이 저질렀대요. 바울이 율법을 비방했대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했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버려야 된다, 율법을 파기해야 된다,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잘못된 율법에 대한 해석을 바울이 바로 잡아준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이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신 거지. 율법 이거 다 지키면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보세요.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킵니까?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는데 이 미움을 안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너무나 무시무시한 숙제를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 해석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바로 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뭐로서 하나님 백성 된다고? 믿으면.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바로 해석해서 바로 알려준 것을 이 사람들은 이것을 슬쩍슬쩍슬쩍슬쩍 이렇게 섞어가지고 율법을 비방한 자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죠. 그렇게 제목을 씌워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이 바울을 살려두지 않으려고 죽이려고 이렇게 덤비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3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은 율법을 버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굳게 세웠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로마서 7장에는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바울은 선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한 바른 예, 사실관계를 해서 이렇게 알아보지 않는 이 군중들이 바울이 가만히 둬서 되겠습니까? 어찌 그러냐? 우리를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해? 그래서 야단이 난 거죠. 그래서 붙들고 막 야단이 났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예,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아주 오래전인데, 자, 우리가 법무부 지정 동포 체류 지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무부 지정 동포 체류 지원센터를 위촉을 할 때는 법무부에서 얼마간 지원금을 준다 매달 이렇게 이제 공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법무부 지정 동포 체류 지원 센터를 지정을 했는데 정부에서 줄 돈이 없다 해서 우리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 법무부 지정 동포 체류 지원 센터를 하면서 받은 돈은 1원도 없습니다. 1원도.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제 조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법무부에서 돈 받아서 혼자 다 쓴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요, 정부에서 이름만 주면은 그 과정이 되게 철저하고 어느 누구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개인 통장으로 오지도 않고요.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받은 돈 하나도 없는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착하잖아요. 마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뭐 그랬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뭐 그럴 수 있겠지. 아유,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어쩜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여러분들 마귀는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목사님이 그럴 만한 일이 있겠지. 이 말은 어떻게요?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게 누가 하는 수법이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순진한 우리 성도들 아주 오랜 일이 전이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 말에 설계돼서 그랬나? 목사님이 그랬나? 아니야, 그럴 뿐이 아니야. 그랬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굉장히 옹호하고 굉장히 지지하고 굉장히 도와주는 발언을 한다고 했는데 마귀는 그 속에 그러면은요 그 생각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뭐에 필요했을까 그 돈이? 목사님이 얼마나 받았을까? 목사님이 왜 혼자 썼을까? 그 궁금증이 계속 일어나면은요 그걸 가지고 혼자 막 사귀고 있겠습니까? 옆에 사람 말해요. 얼마 받았을까? 글쎄 뭐 안 받았, 뭐 목사님 받았겠어? 아니야, 받았다고 하잖아. 아우, 이러면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뒤집어 버려요. 교회가 무너지게. 이게 수법이에요. 우리 좋은 마음인데 절대로 의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걸 살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해하는 척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해하게 했는데 그 사실은 인정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받았다 인정을 해버리는 말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 글쎄요 그 말이 의아했어요. 그럴 수가 있을까 했어요. 근데 목사님 안 그랬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궁금증이 든 거죠.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교회가 깽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해야죠. 자, 그런 얘기가 있으면 여러분들 오세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받았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나한테 따져야죠. 자,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평생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산다고 애를 썼고 저도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례 안 받고 여태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호수면 털어서 하는 사람한테 교회 돈 갖고 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런데 참 그런 일을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앞장서서 봉사하다 보면은 사단이 공격하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슨 작당을 못하겠어요. 마귀가.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런 마귀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지어내잖아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을 지어내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그런가? 이렇게 막 그냥 공감을 하는 상황, 그 믿음 좋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상황이 생기는 이런 역사를 마귀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건축을 예배당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방해하겠습니까? 자,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든든히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지어내서 하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게 마귀거든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말 함부로 막 해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그런 이상한 소문이 돌면은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저는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억울한 소리면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믿으시고, 예, 여러분들 담임 목사 못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실하게 정직하게 오직 주님을 위하여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또 바울을 누명을 씌운 게 있어요.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헬라인을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바울이 정말로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으면 사형이에요. 자, 이것은 예, 성전에는 이방인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성전 바깥들 거기만 들어갈 수 있지 그 외의 모든 곳은 이방인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마가 주둔해서 지배하는 곳인데 이 로마 정부에서도 자기 로마인이 이 유대인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면 사형시켜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엄한 거, 엄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인데 자 사람들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안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이 바울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 이 사람은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덤벼들어가지고 바울을 붙들고 이제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맞아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30절로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바울, 이렇게 사람들이 30절에 보시면은 달려와 모여, 예,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죠. 달려와서 우르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가고 문을 닫았다는 것은 성전 안에서는 피를 못 흘려요. 성전 문을 닫고 성전으로 못 들어가게 한 것은 성전 밖에서 막겠다 피를 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지금 막. 근데 이것을 누가 봤냐면은 이것을 누가 보고를 받았냐면은 천부장. 이제 군대의 천부장은 천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대장이에요. 자, 이런 군대가 어디 있었냐면은 이 성전의 북서쪽에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그 보고를 받고 이제 천부장이 출동을 했습니다. 자, 천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최고 대장이 출동할 때 그 뒤에 보시면은 31절에 그를 죽이려 했다고 나오죠.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이제 소문이 들어갔죠. 그래서 32절에 보시면은 그가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자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렸어요. 자 백부장은 밑에 부하가 100명이에요. 여기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들이에요. 백부장들 한 백부장들 뭐 두세 명 나오면은 몇 명의 군인이 따라와요. 적어도 200명, 300명 이상 군인들이 자 로마 군인이에요. 그 당시 수천 년, 2천 년 전에 로마 군인은 아주 막 휘장도 멋있게 하고 그냥 착 갇혀 입은 군인들이 이제 천부장이 딱 출동을 하니까 그 뒤에 촤악 막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재빠르게 이렇게 확 이렇게 정렬을 해서 따라서 바울 그 때리는 현장에 사건 현장에 수백 명 군인들이 그 촤악 등장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쩌겠어요. 갑자기 무서워지죠. 갑자기 위압감을 느끼죠. 그래서 바울을 계속 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때리기를 그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천부장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내 생명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끌어안고 다시 볼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제 자기 생명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서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래서 예상대로 맞아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자 누구를 등장시켰어요? 천부장을 등장시켜서 바울을 살렸습니다. 왜 바울을 살렸을까요? 바울은 뭐 죽어도 된다고 왔는데 왜 살리죠? 할 일이 있잖아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잡혀가지고 감옥을 가는데 로마 감옥으로 가고요. 로마 감옥에 완전 연금 상태라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감옥에 갇혀서 메태를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 앞으로 수년간 더 살아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이제 옥중서신을 집필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나와서 다시 이제 조금 이렇게 다니다가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많은 서신들을 작성을 하면서 더 많이 또 교회들도 섬기면서 그 후의 행적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바울이 죽을 때가 아니다. 살리시는 거예요. 자,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는 자는 살리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은 누구 안에서 할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사람으로 지금 누구누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첫 번째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무엇을 하는가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내가 또한 주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옛날에 우리 아버지 참 나이 드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 생산적인 일은 할 수는 없고 그래도 하루하루 존재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루하루 존재하시는 그 생명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맨날 텔레비 보시고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너무 아까워서 그랬어요. 아버지, 그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들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기도해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흥왕하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받도록 아버지를 오늘 살려두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뭐 젊어서는 일하고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세 드시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식사하시고 앉아서 우리 자식이 나한테 얼마나 못하는가를 그냥 항상 공부하시면서 섭섭해하시면서 그 안타깝게 사시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예. 나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해서 힘이 나게 하고 맨날 만나는 사람한테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이래가지고 저 할머니 저 할아버지 만나면 골치 아파 등장하면 도망가 해가지고 가까이 못 오게 하지 마시고 항상 본인의 존재 가치가 주 안에서 있어지도록 우리는 살기 위하여 오늘도 생명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거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로 3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예.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이 결박하라 했어요. 두세 사슬을 결박하는 거는 군인이 한 사람이 이렇게 오른손을 자기 손과 연결하고 이쪽은 왼손을 자기 손과 이렇게 양쪽에서 두 사람이 이 바울을 결박해서 도망 못 가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군대 부대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따라 바울이 절로 가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오면서 저 사람 죽이라 죽이라 막 소리 질러요. 자, 이 죽이라 죽이라 소리 지르는 거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봤죠?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누명이죠. 제가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라 죽이라 해서 정말 그 생명 바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죠. 바울이 지금 왜 이 길을 갑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사명을 이어가기 위하여 많은 자들이 죽어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바울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안 가도 되는 길인데 자기의 안락과 자기의 평안을 위하면 그 길 안 가도 되는데 주님 주신 사명이기에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맞아가며 억울한 소리 들어가며 예, 바울은 그렇습니다. 돌 던지면 맞겠습니다. 때리면 맞겠습니다. 억울한 소리 듣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면 도망가고 싶고 도망가면서 얼마나 변명과 합리화를 잘하는지 이래저래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못해요. 뭐 이래서 난 정말 어째요. 자, 우리의 모습 그리고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김상복 목사님 간증이 생각나는데요. 그분이 이제 북한에 사셨잖아요.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북한에 사셨는데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남한에는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민주주의, 북한에는 사회주의 체제 김일성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신앙을 하는 독실한 신자인데 그래서 그 김상복 목사님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 사회 체제가 바뀌고 나니까 어느 날 월요일 날 이제 마다 조례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많은 학생들을 다 세워놓고 물어봐요. 자, 어제 일요일 날 교회 간 사람 손들어. 그래서 목사님 손들었죠? 한 주도 안 빠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는 그 조례 위에 올라오라 해서 그 전교생이 보는 데서 종아리를 때려요.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가면 이렇게 맞는다. 교회 가지 말라. 그 다음 월요일 또 교회 간 사람 앞으로 나와. 근데 목사님은 갔어요. 그래서 또 나왔어요. 또 맞아요. 매주 맞아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전교생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런 매를 안 맞으려면 교회를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신앙하니까. 그러면은 교회를 갔다 와서 안 갔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못하니까. 안 갔다고 손을 들기가 싫은데 하나님이 보고 계셔가지고 또 손을 들고 해가지고 또 올라가서 매를 맞고 그렇게 굉장히 오래 늘 매를 맞으면서 주일날 교회를 다녔는데요. 6.25가 터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쟁이 나서 급하게 피난 간다고 간 것이 가족들은 다 북한에 있는데 혼자 남한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가 혼자서 남한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셔서 서울대학교인가 하여튼 되게 제일 좋은 대학교 미국 유학을 거쳐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으로 굉장히 기둥 같은 목사님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으셨는데도 오늘날 존재하게 하신 것은 이 대한민국에 우리 목사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존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생명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간 것은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무조건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